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4월 그리고 이제 5월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일단 주목해 볼 부분은 먼저 밸류업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최종 방안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 자율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선 좀 실망의 의견들이 많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밸류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가치를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뭔가를 좀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내용을 다 이제 열고 보니까 결국은 강제성은 없고 기업 네. 자율에 맡기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성적을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 내라고 하면은 그건 걔들한테 공부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를 돌이켜 보면 자율학습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공부하는 애들은 다 해요. 문제는 안 하는 애들도 거기 강제로 붙잡아 놓고 공부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던 거는 아이들한테 강제성을 부여를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좀 시키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서 니들도 자극을 좀 받아라.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결국 가가지고 힘들면 하지 마 이거거든요. 솔직히 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실망했고요. 사실 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밸류라고 하는 것들이 만년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주주의 가치,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을 위한 주주 환원책이 너무 없던 우리가 중국보다도 배당이 더 적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엔 뭔가 좀 변화가 있겠지 했는데 사실 그건 좀 많이 실망스러운 내용이었고요. 지나고 놓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어왔잖아요. 근데 주력으로 샀던 게 뭔가를 한번 또 돌이켜서 보면 다 아시는 종목들입니다. 현대차그룹, 네. 금융주,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을 정책을 안 하더라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할 수밖에 없거나 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많이 사들어왔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니냐, 일본을 바라보면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났습니다. 네. 결국 이 기업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부는 자율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 실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방향성은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일본의 사례를 보자면 사실 밸류업 이후로 주목을 해봤던 게 바로 이 고배당의 ETF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길을 또 걸을 수 있다라는 전망치도 나오는데 밸류업에 나온 실망물들이 그대로 또 ETF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ETF가 설정이 되면은 잘 가던 네. 섹터들도 고점을 맞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할 거 없이 ETF 개설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다 이제 흔들리거나 하락을 했거든요. 선반영이 많이 된다는 거고요. 그 고배당 주식적으로 포커싱을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ETF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정부에서 어떤 식이든 좀 강제성을 좀 담을 수 있는 건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오래된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기 회사가 배당은 거의 하지 않는데, 대주주 20%, 30%의 대주주라는 그 명목으로 이 자기 계열사에 자기 이름을 다 등재해놓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연봉으로 그 임원으로서 받아가는 거, 이 몇십억씩 받아가는 옛날엔 게 되게 심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지만 옛날엔 제가 투자하던 회사들 중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많아서 배당도 안 해주면서 몇십억씩 받아가길래 제가 직접 전화로 항의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형사보다는 주로 이제 좀 중견 밑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그런 짓을 하는데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결국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좀 파셔가지고 정말 그 주주환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쪽. 그러면서 자꾸 당근을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 배당에 대해서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아니라 그 분리과세 뭐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네. 그거에 앞서가지고 상장을 할 때 당시에 상장기업들이 누렸던 그 혜택이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출을 일으키는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용도 문제라든지 상장회사 직접을 다니시는 그 분들이 은행에서 은행 거래를 해보실 때도 느끼실 거예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차이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우리한테도 메리트를 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가지고 상장할 당시에 대주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됐고, 그죠?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증여를 하건 상속을 하건 간에 상장 기업이 됐을 때 주가 관리를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자기의 가치를 낮춘 상태에서 즉 그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해버리면서 금액을 낮췄던 경우들도 실제로 많았었고. 마냥 뭐 우리한테 그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서 네. 그러니까 당근은 주지 않으면서 채찍만 휘두르는 이거 반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맞춰가면서 그다음에 아 이렇게 잘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더 줄 거야라고 하면서 당근을 제시하는 게 맞는 거지. 뭐 당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밸류업을 안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저 당국에서 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좀 길게 가게 되면 사실 지수 2천, 3천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 일본이 지금 PBR로 하면 1.4배, 1.5배까지 올라왔는데요. 그걸 놓고 얘기를 하라고는 우리가 지수 4천이라는 얘기가 결코 허황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다는 게 보면은 단적으로 배당만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딱 띄는 몇 군데 빼고 나면은 아, 이거 배당만, 이게 배당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안을 열어다 보면 그 안에 계시는 오너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연봉으로 받아가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네. 내가 뭐 회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룹사인데 오너 되시는 분이 지주에서만 받으시는 게 8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 예, 이 주주의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나만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들 모두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이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거든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일본이 밸류업 이후로 고배당 ETF에 많은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지만 일단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추가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국내 밸류업 관련 정책들을 더 확인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업뿐만 아니라 또 5월에 많은 투자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섹터가 바로 반도체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마이크론의 목표가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5월 달에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좋을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을 네.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 초기에 그 반도체 상승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AI 열풍을 타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칩으로 대변되는 쪽, 그걸 통해가지고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쪽이 주도를 했었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강점이 있는 레거시 쪽까지 연결이 되면서 좀 같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실적 시즌 때 그 메타라든지 MS라든지 아마존 뭐 이런 쪽 알파벳 같은 데가 보면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등락이 달랐어요. 달랐고 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용만 투자가 되지 이익이 안 늘어난다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는데 이 네 개 회사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AI 투자는 계속 늘린다였습니다. AI에 대한 부분은 미래 산업으로서 앞으로 계속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쪽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이쪽 산업이 계속 커지게 될 건데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서는 결국 HBM으로만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이 조금 더 저는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는 단순히 AI 쪽에서 조금 확산이 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노트북이라든지 우리 스마트폰에 이제 AI가 장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레거시 제품들 D램이랑 낸드 같은 게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저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서버향 쪽으로 해가지고 SS 쪽, SSD램, 이쪽 시장, 낸드 쪽에
최근에 이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네. 가격도 많이 이제 인상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DRAM 탑재량이 늘고 그다음에 NAND 쪽에 그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쪽은 그동안 오히려 억눌려 있었던 DRAM 업체들, 네. 삼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이쪽이 HBM이 아닌 이 레거시 제품 쪽으로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긍정적으로 5월에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 일단 SK 최태호 회장 인터뷰를 확인을 해봤을 때 지난해 반도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올해 좋아 보이는 것이지 일단 시황 주가 면에서는 지속적인 롤러코스터 장세는 이어질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공감하실까요? 오너 입장에서는 항상 리스크를 감안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SK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지만 솔리다임인가요? 그 저기 낸드 회사 중국에 있는 그 인텔 사건 인수하면서 고생을 네. 했잖아요. 돌이켜 보면은 사실 꼭대기에서 그걸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혼이 나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경계는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AI 쪽이 여기서 스톱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이상에서는 저는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하반기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AI 쪽에서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산 쪽의 이야기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럽 쪽에서 조금 대놓고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만 우리 국내 방산주들이 또 중남미를 통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주 면에서는 올 한 해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1분기 실적은 또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어떻게 풀이할까요? 일단 수주가 사실은 네. 그 23년이었나요? 저 폴란드 계약을 했었던 게 네. 1차 계약하고 나서 사실 큰 수준은 없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제 5월 됐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큰 수준은 연초에 그 LIG 넥스원이 한 사우디로 계약했던 거하고 네. 이번에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로 계약했던 자주포 쪽으로 한 2조짜리 계약한 거 그 정도 외에는 큰 건 없었는데 지금도 현재 메인은 사실 뭐 여러 군데를 볼 수 있겠지만은 핵심은 여전히 동유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계약 관련된 일정이나 스케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럽 내에서 이제 무기 자체 조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에 일종의 방해 공작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영국 쪽으로 자주포 계약이 거의 된 것처럼 보였다가 그게 무산이 되고 독일께 이제 채택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서 현상이 그렇구나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노이즈가 계속 되고 있는 예를 들어가지고 방산 수출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 지원, 이런 차관이 됐던 어떤 금융 지원이 미국 같은 경우도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95%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보다 아주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있는 물론 수출은행에 증자 이슈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챙겨야 된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 양산, 그러니까 성능과 양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지금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많이 쳐다보고 있지만 그 양산 능력을 만약에 유럽 쪽에서 전체적으로 구비를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둘러 우리가 챙기는 게 중요하고 네. 이를테면 폴란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협력 같은 거 그러니까 소위 합작회사 설립해가지고 기술 이전하는 얘기도 계속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유럽 시장은 우리가 어떤 식이든 챙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방산시장 지금 진출하려고 방산 관련해서 협정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현 정부에서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이런 거 역시 구체화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양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위상은 결코 낮은 위상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뭐 이렇다 할 만한 수주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관련주들의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호황기를 또 누리는 것처럼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현대, 롯데미나, LIG, 넥스원 모두 52주 신고가를 지난 1분기 때 돌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현재 상태가 고평가 상태라고 저희가 미리 인지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추가 지원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출은행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증자를 네. 할 수 있는 룸이 생겼는데 증자를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증자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정부의 금융 지원이 진행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일정을 좀 앞당겨야지 우리한테 룸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루마니아에서도 대통령이 왔다 가셨거든요. 근데 루마니아 대통령이 왜 방한을 했느냐. 두 가지랍니다. 원전이고 방산이거든요. 근데 이쪽 원전과 방산을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특히 이제 원전도 경쟁이 많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가 왜 한국을 굳이 찾아왔냐면 폴란드로 수출이 된 K9 자주포하고 K2 전차의 위력을 직접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15일부터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게 실사격 테스트라는 게 마지막 관문이에요. 무기 수출과 관련된.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계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확정이 되지 않으면 역시 또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결국 올해 지속이 되다 보면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시선을 다시 또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적게 해줘서 기업들이 확장을 해나갈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는 룸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 쪽의 이슈까지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저희가 자동차 쪽 업계 이야기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현기차 같은 경우는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엔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판매량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밸류업의 부담감을 판매량이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전환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판매량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이제 연초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보면 차 판매량을 많이 포커싱을 하는데요. 네. 지금 계속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차량 대당 ASP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팔았을 때 얼마를 받고 팔 수 있느냐. 그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중저가 차를 파는 거하고 고가 차를 파는 거하고 차 한 대 파는 게 그 마진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차량 믹스, 판매되는 믹스를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만 해도 제네시스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소형차 판매량은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의 밸류업을 이제 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이 현대차나 현대기아차가 지난주 후반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발표 나와서 주가 빠진 게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빠졌다.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얘네들은 그거 안 해도 이미 밸류업과 관련된 거를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니네 배당 더 해야 된다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배당을 더 해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분기 분기 배당을 지금 500원을 더 늘렸어요. 그러면 분기 배당을 500원씩 더 늘리게 되면 연간 2,000원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연간 2,000원이 더 늘어난다고 전제했을 때 현대차 우선주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게 되면 배당 금액이 총액 기준으로 15,0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현대차 우선주 지금 현재 주가가 15만 4천원, 5천원 하거든요. 거의 10%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것 때문에 밀렸다기보다는 그 전에 주가가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가 본격적으로 주가 올리려고 그러면 지수 자체가 좀 움직여야 되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런 어떤 틀에 좀 갇힌 틀에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차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쪽에서의 준비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그 미국에서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겠다. 그것도 일정을 앞당겨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현대차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다른 내연기관차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판매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이브리드 차의 최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근데 도요타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글로벌하게 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의 우수성을 전체를 다 가지고 가지고서 판매를 늘려가는 회사가 현대기아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들은 앞으로도 이 부분의 가치를 계속해서 실적을 계속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자율주행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현대차 역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테슬라 만큼은 아니지만 네. 못지않게 지금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들 좀 잊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용화 일정도 지금 다가온 것도 있지만은 처음에 인수할 당시에 그 FI들한테 약속했었던 게 25년 5월 달까지 아마 상장을 개런티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상장을 그때까지 개런티를 안 해주게 될 경우엔 일정한 가격에 그걸 되사줘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지켜본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실적 이슈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PER로 계산해보면 지금도 6배 내외일 겁니다. 여전히 밸류상으로 밸류업을 떠나가지고 기업이 저렇게 움직여주는 상황이라면 결코 지금 비싼 주가는 아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차 현재도 굉장히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